제4부 값비싼 교훈 10일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전쟁 우리 헌법에는 자유가 수없이 등장한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언급되고 있다. 본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시 등장하고 정당 설립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수없이 많은 자유권이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는 국가의 개입을 너무나 당연시한다. 국가의 개입으로 누군가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국가가 개입해서 문 닫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 숫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은 자유를 잃고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국가는 그 자체로 권력이고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갈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그런 노력만이 사회가 전체 주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의 지배, 법치는 그래서 등장한 것이다. 법은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막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다. 자유는 법치 없이 지켜질 수 없다. 하지만 지난 탄핵 사태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개인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다가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체제 전쟁의 연장선상에서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 1948년 대한민국 탄생 때부터 이 땅에는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좌파도 우파도 없었다. 우파의 다수도 실질은 반공 좌파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북한과의 체제 전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정치 세력의 발전은 쉽지 않았다. 좌파는 정복, 북한 추종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우파는 반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전제 왕조 뺨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사라져야만 가능하다. 체제 전쟁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으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 전쟁이 끝나야 구한 말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자유가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다. 조선시대의 강고한 신분제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체되었다. 자유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길을 택한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유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했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그리고 지나간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는 그 마지막 단계에 막 접어드는 중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30살을 바라보던 1904년 출간한 독립정신에서 자유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사람들을 오랜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낡은 관습에 빠져 있으면서 몸만 자유롭기 원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이를 위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염원대로 신분제가 해체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인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는 지난 한 과정을 겪어왔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 세대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후세를 재생산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인데 개인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주류 세력이 교체되고 대변화를 겪는 주기가 대체로 사람의 한 세대에 해당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에 이어 제6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중국에서는 1989년 태난먼,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다. 그 30년쯤 전인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4.19가 일어났고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고 1년 뒤 5.16을 거쳐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중국의 경우 1959년 티베트 강제 합병에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반중국, 반공산주의 봉기가 티베트에서 일어났다. 진압군에 의해 수천 명이 희생되었고 티베트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그 30여 년 전인 1929년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득세하고 일본이 군국주의화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독립했다. 다시 그 30여 년 전 조선은 망국의 길을 꺾고 있었다.